UN Habitat. And after having quite a long career, so that's a little bit of responsibility. 글로벌 사우스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데스테 존재하고 그중에 글로벌 얼반 랩이 이 세미나를 담당했습니다. 에티오피아에 근무하고 UN 헤비타트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한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전까지 되게 도시 계획가가 어떤 디벨로먼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그냥 막연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. 오늘 뭐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약간 뭐 얼반 뉴 얼반 아젠다나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약간 어쨌든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세수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, 파이낸싱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권을 판매를 해서 한다 또는 뭐 어느 지역에는 뭐 최소 몇 층까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권을 파는데 그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소유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세금을 때리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개발권을 팔아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슬럼이 있잖아요. 도시내 슬럼이 있고 막 약간 이런데 그럼 그런 데는 어떡하냐. 우리가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이런 경우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셜 디벨로먼트 존이다 해가지고 뭐 30년 동안 뭐 그 어떤 그 개발권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뭐 약간 그런 유예 기간을 주나 봐요. 그래서 그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게끔 약간 뭐 그 기다려 주는 거죠.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도 보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꽤 하는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대부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어떤 식으로 이런 도시 개발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냐 또 그 뉴 얼반 아젠다 그게 이제 UN 헤비타트 뭐 컨퍼런스 3 뭐 약간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건데 그 텀 자체 하나하나 그 프레이즈 그 자체 하나하나는 되게 뭐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약간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임플레멘테이션을 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 그 구문에 대한 해석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놓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약간 그러한 실무들을 보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고 되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되게 재밌었어요. 그냥 저는 지금 한창 이제 리서치 골이나 리서치 옵젝티브나 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SDG가 되게 저한테 익숙한 건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SDG가 되게 익숙한 건데 오늘 그냥 갑자기 SDG랑 타겟이랑 인디케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리서치랑 연결이 되면서 좀 약간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제 리서치 하는 데 있어서 좀 정리하는 그런 하나의 큰 가지로서 생각한 측면에서 되게 또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얼반 플래너, 얼바니스트들이 정말 실무에서 어떻게 디벨로먼트 필드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